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나 혹은 유권자 등록을 예전에 하셨는데 이사를 하셨거나 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바뀌신 분들은 23일까지 꼭 유권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은 토요일날 6개 지역에서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혹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민주학교나 한미연합회 LA 한인회 또는 한국외상조회로 다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는 여기 살면서 어느 지역에서나 투표를 통해 대가를 전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저희의 그런 요구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투표를 통한 의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라든지 주민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유권자 등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리고요. 저희가 투표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그런 북극 같은 걸로 다 나눠둘 테니까 오셔가지고 등록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앉아있었을 때는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 600명 정도가 새로운 유권자 등록하셨고 그 외로 한 600명 투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의외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투표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영어를 못 하시는데도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물어가시면서 그런 투표를 하시고 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걸 신경과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의외로 영어를 잘하는 저희 젊은 친구들은 이사를 때는 관심을 안 보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요. 의외로 지금 20, 30대가 나서가지고 딴 사람들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더 젊은 분들이 더 이제 참석해 주시고 진짜 투표가 중요한지 그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사회에 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자체도 굉장히 정치하고 굉장히 관련됐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도 마음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한계를 마켓 주시면서 쉽게 들리셔서 선거에 대한 분들도 소개를 하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유권자 등록하셔야만 이것이 참석하시고 오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사실 젊은 친구들은 피해도 있고 나면은 정치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있고 만약 지금부터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주면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US Census를 볼 때 우리 LA 카운티에서 한인들은 거의 25만 명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뭐 기다려줘도 우리가 볼 때는 한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18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인 타운에서는 진짜 한인 타운만 아니고 우리 한인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다들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23일까지만 하면 11월 7일 날까지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투표해 주시면 유권자 등록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같이 예의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럴 때 플래닝 오버랩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전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배울 거 있고 그냥 다음에 더 쉽게 잘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캠페인하고 선거 때까지 얼마큼의 레지스터 볼을 만든 데 있다라고 3,000명만 더 갔다가 애들만 해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캠페인 끝나고 11월 선거 때까지 3,000명 정도만 지금 우리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5%만 더 해도 그러니까 30명만 더 유권자 등록을 했으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5%니까 5%니까 모르겠어요. 어디서 한글하고 어쨌든 영어나 하고 그래요. 한국말도 50%.
그래서 저희가 1.5세 이수들의 선임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라든지 이거는 고등학교 특수 연령이 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그 대형마켓 방문 외에도 다른 형태로 연방방송을 정한다든지 사이트, 웹사이트 많잖아요. 많이 하셨는데 그런 쪽에 관한 관심이 좀 나요. 상대 안 이제 한 달 발동할 때 이제 돌아보시면 관심이 좀 예전보다는 여기까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예상하셨던 기대치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유권자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지금 LA에 한인 유권자가 3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비춰봤을 때는 2%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숫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조금 너무 늦은 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젊은 층이 우선 생겨서 왜 투표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투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나아져야 우리 사회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고 지금 제가 체크한 게 나아진 사회를 수험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어르신들 시니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아니고 조수수층 주거가 많지 않아서 독립학교에도 불구하고 LA 시내가 아닌 시내에 고등학교로 주로 가야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 학교라든지 교육시설,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주택의 LA 시내에 만나져 있는 힘이고 또 의료 문제가 특히 저도에서 의료보험을 커버하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그런 힘이 더 나은 미국사로 만들기 위해서 꼭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궁금해요. 지금 몸이 안 가가지고 지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한 번 더 똑같은 거 한 번 더 아, 저한테 억하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협조 잘하고 있는데 아, 무슨 똑같은 거 할 거예요? 네, 학교에 갔나요? 제가 1년에 한 3번 이러고 나오는데 선생님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그날이에요? 네. 제가 아직 만나나요? 괜찮아요. 만나다. 뭐 인자도 있겠다 이제. 너 어디 과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부었죠? 아, 진짜. 가세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어떤 거는 지금 다 지금 주정 공채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지금 같은 공채를 했더라도 집 짓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불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분들을 유권자 등록을 하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이 투표에 꼭 참여하시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중점적으로 보면 지금 그 저희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65세 이상 연장자분들께서는 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투표를 하는 목적이 어떤 정치인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이런 투표 참여를 통해서 저희 삶에서 삶을 좀 더 나게 하는 그런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좀 더 젊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표 참여하시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유권자 등용지를 부담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하게 되는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용을 자녀분들에게 좀 부담하시고 투표소에 꼭 가시라고 좀 권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등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거 당락지도 있지만 저희 한편에서 접촉 있는 가장 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택 문제와 의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한방인을 지금 한번 신청을 하시면 거의 10년 이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커뮤니티의 보험률, 즉 보험이 없는 보험률이 한 종에 대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련된 법안들이 저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요번에 그 마지막이니까요. 좀 밀어주세요. 꼭 우리가 기자들이 이 시간에 하니까 음식냈을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 너무 이쁘다고 기자분들이 주요 11시 기자회견 안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쇼트 문이요. 네. 움직이면 되는 거지. 너무 이것만 찍는 거 많이 앉아서 손만 움직이고 말만 하고 어떻게?